안녕하세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페다고지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이번 주 레슨 어땠어요? 어렵죠? 열심히 지금 연습하시고 계시죠? 그게 너무 어려우면요. 천천히 한두 번씩 치고 이 프랙티스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건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이거 선생님 설명 안 하고 그냥 쭉쭉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연습할 때 틀어놓고 연습 같이 하실 수 있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곡입니다. Toes in the Sand. 이 곡은 이미 다 배운 노트 G, A, B, C, D, E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될 거예요. Fine hand position. 오른손 E고요. Finger number 3. Left hand, 왼손은 B. Start slow, 천천히 갑니다. Ready? 1, 2, 3, go! 1, 2, ste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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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1, 2, 1, 2, right hand. 2, 3, 4. 1, 2, down, down, down.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Tempo 92. Right hand, finger number 3 on E, left hand, B with finger number 2. 1, 2, 3, go. 1, 2. 이 곡은요. 오, 이 곡도 굉장히 부드러운 곡이에요. 샌드처럼요. 뜨겁지만 부드러운 느낌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Tempo 120. 120입니다. Ready? 1, 2, 3, go! 1, 2, 1, 2, 1, 2, 1, 2, 3, 4. 1, 2, 1, 2, 1, 2, 3, 4. 자, 이번에는요, 특별하게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반주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멜로디를 치세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반주 소리 따라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한번 쳐보세요. Ready? 1, 2, 3, go! 안 틀리고 칠 수 있을 때까지 돌려서 연습하세요. Wishful Thinking. 이 곡은 첫 번째 곡과 같은 음을 쓰지만은요. G, A, B, C, D, E. 핸드 포지션이 조금 바뀌어요. 왼손 finger number 1이 C에서 시작을 하고요. 오른손 finger number 1은 D에서 쳐요. 많은 학생들이 D가 나오면 finger number 2로 치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손가락 번호 1번이 C를 치는 건 아니거든요. D도 칠 수 있고 E도 칠 수 있고 저 위에 있는 G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번호 조심하시고 자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E with finger number 2. Left hand on C. We start with the right hand. Time signature is 4-4. Ready? 1, 2, 3, 4. 1, 2, 1, 2. 1, 2, 1, 2. 1, 2. Down, down, up, 2. Right hand,
2 1 2 1 2 3 4 1 2 3 4 step down 2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템포 80, 80입니다. 1 2 3 4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이 곡은요? 자, 이번에는 조금 빨리 한번 가볼까요? Tempo 100. Fine hand position. 1, 2, 3, 4. 1, 2, 3. 이번에는요, 선생님하고 같이 쳐볼게요. 자, 준비되셨어요? 1, 2, 3, go! 1, 2, 많이 헷갈리죠? 안 헷갈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 곡은 F가 더해진 곡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G, A, B, C, D, E를 쳤죠? 그런데 이번에는 F, G, A가 나오고요. B는 빠진 채 C와 D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악보를 한번 볼까요? Fine hand position. Left hand는 F에서 시작하고요. Finger number 4. And right hand starts with D on finger number 2. 오른손은 D에서 손가락 번호 2번으로 시작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 2,
three, go!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four, left hand, one, two, one, two, one, two, three, four, up, down, up, down, left hand, two, one, two, four. 자, 이번에는 116에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빨리 가는 거예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1, 2, 1, 2. Tempo 138입니다. Fine hand position. 1, 2, 3, go! 1, 2, 1, 2. Okay,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해볼까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늦게 갈 거예요. Ready? 1, 2, 3, go.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Whistling Tune. 이 곡은요, 세 번째 곡에서 E가 더해진 hand position이에요. 그래서 F에서 시작하고요. F, G, A, B, C, D, E까지 나오죠. 자, hand position을 보면 이번에는 오른손 finger number 1이 C에서 시작하고요. 왼손 finger number 1이 B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start with the E. Left hand is on B. Ready? 1, 2, 3, go! 1, 2. 1, 2. 왼손에서 right hand 오른손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굉장히 멜로디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연습을 할 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가볼까요? 템포 104, 104예요. Fine hand position. 자, 손의 위치를 찾으시고요. Ready? 1, 2, 3,
One, two, three, go. One, two. Tempo 116, 116입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1, 2, left hand 2. ...까지 연습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가볼까요? Ready? 1, 2, 3, go! 치는 거? 자, 이번 주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